자, 아들 건강해졌습니다. 다 낳고 있는 중이고요. 엉망이 좋아졌지, 편해졌지. 이제 이놈아 얼굴에 털락이 더 많이 났네요. 털이 이제 얼굴에 털이 더 많이 났어. 네. 이쪽도 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니 한국 여행자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. 네. 며칠 후면 가신대요, 한국으로. 잘 지냈어? 네, 다리가 부러졌었어요. 두껍죠? 오른쪽 다리 앞뒤에 관절이 다 아무런 거. 저렇게 목줄 가진 애들은 얘들이 부러워하는 게죠. 주인이 있는 게. 알았어, 알았어. 없어, 없어. 오늘은 다 없어. 그래서 두 번 마취하고 저거 해주고, 예스. 해주고, 맞춰주고, 맞춰주고 그랬는데. 아직 그냥 이렇게 살아. 아니야, 너 뚱뚱해. 너 뚱뚱해. 다 안 먹어도 돼. 우리 갈게. 건강하게 살아. 오늘까지 연날리기 축제랍니다. 그래서 연인지 새인지 막 섞여서 날아가네요. 연줄에 새가 걸려가지고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. 또 물에 연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. 가끔 사고도 납니다. 수영하시던 분들이. 그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견을 날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, 사실은. 자, 저건 보트레이싱을 위한 경계선인 것 같아요. 오늘 3시부터 보트레이싱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인철씨와 며칠 전에 새로 조이는 여행자와 함께 카트에 앉아서 구경할 것 같고, 구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보트로 드리프트하고 있습니다. 사두들입니다. 개들이 사두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. 사두들끼리 저렇게 뭉쳐다니십니다. 사두들끼리도 계급이 있습니다. 언제 가출인 출가했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집니다. 예원에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. 가방 안에서 좀 나눠주실 수 없나요? 없다. 그 속엔 닭이 들어있지 않다. 닭국물 냄새다. 옛날에 닭을 담았던.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.
너희 가방에 담아서 내가 데려가고 싶다. 인디안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. 너 가방 들어가면 안 된다고. 피리 공원이죠. 피리 장소입니다. 목소리가 참 영롱하네. 프로예요. 피리. 야, 싸우지 말라고 깜짝 놀랐다고. 이 개 이름은 꽃게입니다. 꽃게. 지금 꽃게철 아니죠? 한국에서는. 꽃게. 곧 있을 이별을 대비해서 이렇게 서로 가까이 붙어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하고 헤어져야 돼요. 너희들 신경도 안 쓰지? 볼게요. 너희들한테 무심을 배워야 되는데 너희들처럼 무심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냉정하다 그런다? 냉혈한이라고 그래. 재섭다고. 그냥 무심한 것 뿐인데. 근데 니들처럼 어떻게 100% 무심할 수 있겠니? 너희들은 정말 도인이야. 도견? 인간인 이상 100% 무심할 순 없단다. 그게 번뇌지. 그렇지, 멍멍이들아. 모르겠는데요, 저는 잘. 혹시 내공이 깊은 멍멍이들. 여러 사람이 접고 있는 접보트가 지금 보트를 왜 보트냐?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집중 좀 해라. 멍멍아. 아, 나 진짜. 1착으로 도착하는 거 아닐까요? 한척 참가. 지금 벌써부터 힘 뺄 필요는 없잖아요. 드리프트. 네. 경기에서는 경기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솜사탕 파는 아저씨인데 오늘 대박이에요. 다 판 거예요. 완판. 솜사탕 완판. 유니폼 입고 준비하나 봐요. 예. 네. 곧 시작하려나 봅니다. 4시인데 이제? 원래 인도는 항상 딜레이가 기본이에요. 국룰이에요. 예. 네. 선수들은 여기가 결승점인데 시작점은 앞쪽이고. 근데 지금 노조어서 거기까지 가면 힘 다 빠져서 어떡하라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. 오, 속도가 모터포트 속도랑 거의 비슷합니다. 이야, 지금 저거 연습이야 실전이야? 그렇게 가시면 지쳐서 못 와요. 저도 유니폼 다 맞춰보네. 그러니까요. 아, 저희 보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3번 보트 앞장서고 있습니다. 4번 보트 바로지를 쫓고 있습니다. 5번 보트 열심히 힘을 내서 2번 보트를 따라잡고 있습니다. 노란배 제일 빠르 선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 뒤를 이어 하늘색 배, 그 다음에 뒤를 이어 빨간색 배 들어오고 있습니다.
네, 노란색 배 선두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. 오, 노란색 배 제일 먼저 파란색 2위를 쫓고 있습니다. 그 뒤를 바짝 돋는 빨간색. 노란색 1등으로 돌아왔습니다. 예! 와! 예! 그 뒤를 이어 하늘색, 빨간색이 들어왔습니다. 선후배가 먼저 들어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우리 멍멍이들 인간들만의 축제. 노란색 보트가 이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니? 졸음마. 아무 생각 없어요. 자고 싶어요. 그래, 가라.